피드 종목텐 10가지 종목이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윤여민 이사의 픽부터 볼까요? 대덕전자와 DKT, 현대건설, 감성코퍼레이션, PSK 이렇게 5가지 가져오셨고 정태근 이사의 픽은 덕산네오룩스와 기아, 에코플라스틱, 스맥, 두산로보틱스 이렇게 10가지가 더 준비되어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은 이 10가지 종목 가운데 어떤 게 궁금하신지 지금 바로 질문 주세요. 자, 이렇게 두 분이 10가지 종목을 더 준비해 주셨습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에서 지금도 많은 분들이 다음 10가지 종목이 기대가 된다. 손에 손잡고 함께 버텨요님은 필기하면서 재밌게 공부하면서 시청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하시면서 두 분이 알려주시는 종목들을 자세하게 또 받아서 기록하시는 분들도 계시네요. 자, 여러분들 좋습니다. 이런 이 리스트에 있는 종목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궁금한 점이 있으신 분들,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인데 이걸 어떻게 대응할까요? 추가 매수해도 될까요? 아니면 단기로 끌고 갈까요? 중장기로 더 이어가도 될까요? 이런 질문도 좋고요. 관심이 생기신 종목이 있으시면 그런 종목들 매수가, 목표가 알려달라고 저희에게 질문을 주시면 됩니다. 유튜브 라이브 댓글창 상 열려있고 샵 3772번 문자로도 궁금한 점 받고 있으니까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계속해서 릴레이 이어가 봐야 되겠죠?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여섯 번째 종목으로 바로 가겠습니다. 네, 여섯 번째 종목은 대덕전자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뭐 대덕전자 하면 이제 PCB, 특히 이제 패키지 기판 관련된 종목이라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사실 뭐 기판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지금 주가를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상당히 힘든, 어떻게 보면 올해 한 해를 보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7월 이후에 좀 어떻게 보면은 좀 고점을 만든 이후에 지금 거의 한 4개월째 흘러내리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실적적인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그래도 매 분기 매출액은 좀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러한 좀 기폭제는 이제 DDR5가 아닐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DDR5의 어떤 수혜를 좀 온전히 누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결국 이제 기판주가 올라온다는 것 자체는 결국은 전통적인 D램과 낸드의 업황이 올라오고 있다라는 부분들, 결국 D램의 업황이 좀 우상향하고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주가가 좀 움직이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보게 된다고 하면 내년의 실적은 상당히 양호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회사 같은 경우는 FCBGA 관련돼서 새로운 전방 산업에 대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좀 이제 준비를 하고 있고, 그중 하나가 바로 대면적 패키지 기판에 대한 부분도 좀 준비가 되고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뭐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뭐 올해보다는 내년을 좀 준비를 하면서 오히려 좀 미리 좀 매집을 하는 어떤 그러한 어떤 매매 방법이 옳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년에 매출액과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많이 성장할 것으로 보인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대덕전자까지 여섯 번째 종목으로 소개해 주셨고요.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 다음 종목이요. 네, 다음 종목은 이제 덕산네오룩스를 준비했습니다. 덕산네오룩스. OLED 쪽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에 이제 아시겠지만 애플 아이패드 출시 얘기가 이제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내년 초에 이제 출시가 예정이 되는 상황인데, 11인치, 13인치 쪽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삼성 디스플레이가 디스플레이를 공급을 한다는 얘기가 나오게 되면서 네. 좀 관심이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아시겠지만 LG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주가 반응이 조금 늦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뭐 선시템 그리고 ICD 같은 종목들이 좀 빨리 반응이 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고, 좀 덕산네오룩스 같은 경우는 좀 필수적으로 그 종목들 대비해서는 조금 이제 반응이 물론 최근에 없었던 건 아니지만 위치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부터 좀 출발점이라 봐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이 애플 아이패드 같은 경우는 OLED 발광층 이제 2스택 텐담 기술이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OLED 발광층이 그 전까지는 하나였는데 OLED 발광층이 이제 두 개. 그러니까 최근에 HBM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적층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까? 그래서 네. OLED 발광층이 두 개가 이제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뭐 효율적인 부분이라든지 성능에 좀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이제 LG 디스플레이도 그렇고 삼성 디스플레이도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2스택 텐담 OLED 같은 경우는 기존의 싱글보다는 1.3배에서 1.5배 정도 재료가 추가적으로 투입이 된다라고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 많은 OLED 쪽 같은 경우는 패널 관련돼서 뭐 그리고 장비 관련해서 많은 뭐 수혜주도 있겠지만은 이 2스택 텐덤 OLED 이쪽을 좀 보게 된다라면은 당연히 OLED 소재 관련주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OLED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세 종목이 현재 부각이 되고 있는데 벌써 끝났나요? 네. 네, 그렇습니다. 덕산네오룩스까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 바로 갈게요. 네, 이것부터 뭐 DKT 한번 좀 DKT.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실 이 회사가 좀 사업을 좀 많이 하는
좀 그러한 부분을 보면서 좀 모멘텀 부분들이 좀 풍부해지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특히 이제 내년부터 시작될 OLED 태블릿 경우에는 기존 모바일과 다른 SCM 구조로 진입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지금 태블릿, 특히 이제 OLED 쪽에 대한 어떤 매출도 분명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자회사죠. BHEVS 같은 경우는 지금 2차 사로에서 지금 이제 무선 충전 모듈 사업 진출을 계획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좀 완성차와의 지금 OEM 뭐 이런 관련돼서 좀 인증을 좀 받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충전 사업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좀 진행을 하려고 한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최근에 ESS용 파워 모듈 사업까지도 좀 추진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뭐 단기간에 좀 기대할 만한 부분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향후에 시장 성장성이 높은 사업에 지금 어떻게 보면 신규 편입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도 모멘텀이 좀 많아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뭐 요약해 보면 지금 OLED 관련된 쪽, 또 무선 충전, 여기 또 ESS까지도 지금 어떻게 보면 좀 연결이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실적에 대한 부분들도 분명히 필요하지 않을까, 지금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렇게 지금 사업 체질의 변화라든지 성장성이 제가 볼 때는 좀 가만히 된다고 하면 뭐 주가 자체도 좀 재평가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지금 바닥에 머무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재평가 시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땡! 좋습니다. DKT까지 소개를 해주셨어요. 자, 이번에는 네,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은 뭐죠? 네, 이제 7번째, 8번째 종목은 그 자동차 섹터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기아, 에코플라스틱을 차례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먼저 기아를 먼저 말씀을 드릴 건데, 이제 완성차 같은 경우는 정말 미워도 다시 한번 측면에서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는 9만 원 돌파가 2021년도부터 상당히 쉽지 않은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다시 한번 또 9만 원 돌파를 한번 보자라는 관점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실적은 계속해서 좋아지고 있습니다. 1분기도 괜찮았고, 2분기도 괜찮았고, 3분기도 괜찮았고요. 그리고 내년도 괜찮다라고 합니다. 내년 영업이익 평균 예상치가 11조 5천억대에서 또 12조를 넘는 또 이제 수치가 나왔는데 계속해서 좋아진다라는 것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실적이 좋은 반면에 계속 이제 최근 좀 소외가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제 최근에 외국인들이 좀 들어오는 것도 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뭐 단기적으로는 이제 배당 때문에 들어오는 것이 아닌가를 생각이 드는데, 얘네들은 배당락이 나와도 이제 배당 그 환차액 이런 부분이 발생되기 때문에 배당락 그렇게 신경 좀 안 쓸 겁니다. 3분기 기준으로 순이연금이 현재 10조 9천억, 18조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좀 고배당을 기대를 하는 것 같아요. 주당 6천원 정도 현재 이제 DPS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들인데, 현재 주가에서 6천원 정도면은 한 7% 정도가 됩니다. 근데 이 외국인들 자금을 봤을 때 7%면은 이 수익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상당히 큰 금액을 좀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거든요. 네. 만약에 뭐 1조가 들어가게 된다라면 700억 정도, 한 달 만에 700억 정도 수익이 날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상당히 뭐 큰 순위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단기적으로 이제 배당 기대한 외국인 수급 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기아까지 소개를 해주셨고요. 자, 다음 윤혜민 이사님의 종목 소개해드릴 텐데 현대건설 가지고 오셨죠. 네. 유튜브에서 박루신님이 현대건설 평균 단가 34,000원인데 국내외 해외 실적도 좋다고 하고 사람이 없어서 수주도 더 이상 못 받는 수준이라고 하는데 주가는 왜 이렇게 지지부진한가요? 계속 가져가도 되나요? 라고 질문 주셨습니다. 네, 건설 섹터 자체가 제가 볼 때는 좀 시장에서 봤을 때 약간 소외된 부분도 그러니까요. 있지 않나라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국내 같은 경우는 현황 자체가 좋지 못하기 때문에 현대건설 같은 경우도 실적을 거의 해외에서 좀 많이 내는 경우가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만 좀 다른 건설사와는 다르게 좀 이 회사 같은 경우는 그래도 누적 수주 금액이라든지 실적 자체가 좀 양호하게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실적을 보더라도 지금 이제 누적 매출 같은 경우는 전년 동기 한 37% 이상 증가를 하면서 지금 20조를 넘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전년 동기 대비 28% 좀 증가를 하면서 한 6,400억 정도를 기록했습니다. 사실 뭐 건설 측에서 봤을 때는 유일하게 제가 볼 때는 이런 실적이 좀 잘 나오는 회사가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또 연결 신규 수주 같은 경우도 25조가 넘어가면서 지금 연간 수주 목표 금액인 지금 29조를 거의 다
80% 이상, 거의 90%까지 달성했기 때문에 저는 튼튼한 회사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또 사우디 쪽이라든지 이런 쪽에서 가스라든지 석유화학 중심으로 좀 발주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 같은 경우는 건설주 중에서 그래도 탑픽으로 좀 가져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커버리지를 보게 되면 한 5만 5천 원 정도까지는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만 제가 볼 때 4만 원대에서 한번 좀 긴 매물대가 한번 좀 존재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좀 보시면서 매매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한 4만 원 이상을 좀 보시고 2차적인 네. 목표가는 그 넘어가게 되면 한 5만 원까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시계 보고 놀라셨죠? 타이밍이 네. 늦게 들어갔습니다. 네. 충분히 하셨어요. 네. 네, 알겠습니다. 현대건설 4만 원대까지 한번 좀 노려보자라는 그런 의견도 주셨으니까요.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엔 정태근 이사님의 종목 뭐죠? 네, 다음 종목은 에코플라스틱입니다. 에코플라스틱. 기아를 다 말씀 못 드려가지고 일단은 그 기아 같은 경우는 네. 지금 구간에서 네, 기아는 일단 지금 구간에서 9만 원 돌파 좀 보시라는 말씀 좀 드릴 거고요. 아, 예. 그리고 에코플라스틱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일단 어쨌든 이제 기아에서 말씀 못 드린 부분이 기아 같은 경우도 10월달 전기차 해외 판매량이 1,645대인데 전년 대비 63% 성장을 했습니다. 그리고 현대차그룹 같은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은 3분기까지 미국 전기차 판매량이 2등입니다. 3등에서 2등으로 올라갔어요. 그래서 미국 점유율이 7.5%인데 그러니까 현대차 그룹 내에서 실적을 보게 되면 이제 SUV라든지 그리고 친환경 차 쪽의 어떤 그 고부가치 차량들이 상당히 많이 팔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쪽과 연관된 기업을 좀 봐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차량 경량화 연관성에 있는 에코플라스틱이 최근에 주가 반응이 괜찮아서 이 기아 현대차 그룹의 낙수 효과가 기대되는 종목으로 그래서 좀 픽을 좀 해봤습니다. 오늘까지 현재 3일 정도 조정을 보이게 되면서 이제는 좀 이제 진입 국면이 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판단도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런 그 3분기 실적 같은 경우도 이런 그 친환경차 판매라든지 그리고 이제 SUV 같은 고부가 차량들이 많이 팔리게 되면서 낙수 효과가 좀 발생이 됐고요. 4분기 같은 경우는 일단은 그 자동차 생산량이 많이 늘어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 아마 그런 양적 성장 수혜도 있지 않을까 좀 봐진 상황들이고요. 그리고 내년 같은 경우는 이제 현대차 그룹 또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하반기에 가동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쪽과 또 1차 협력사 에코플라스틱이거든요. 그래서 조지아 공장이 돌아가게 되면서 에코플라스틱 같은 경우도 동반해서 이제 본격 가동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에서 내년까지도 실적 기대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에코플라스틱 현대차 그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자동차 하나 더 소개시켜 네. 주셨고요. 자, 이번 윤여민 이사님의 다음 종목이요. 네, 아웃풀 좀 뭐 감성 코퍼레이션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뭐 이제 겨울도 다가오고 또 이제 어떻게 보면 소비 시즌이다 보니까 네. 관련된 종목을 하나 갖고 왔다 말씀드릴 좋습니다.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올해 지금 이제 컨센서스가 좀 나왔는데 올해 지금 매출액 한 1,900억 정도, 영업이익 한 323억 정도가 예상이 되면서 전년 대비했을 때 확실히 좀 성장한 모습이 나온다. 특히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전년 대비해서 100% 이상 성장하는 좀 모습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이유는 지금 이제 백화점이라든지 면세점 같은 오프라인의 채널이 상당히 호조를 좀 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이제 코로나19를 완연하게 좀 벗어난 모습. 결국 이런 오프라인의 어떤 채널 자체가 좀 상당히 좀 매출이 잘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올해 기준 했을 때 점포당 연매출 10억 이상의 지금 제가 볼 때는 달성이 좀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특히 이제 스노우 어플에 관련된 쪽에서도 매출이 좀 드라마틱하게 올라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근데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좀 매출이 좀 상당히 일어나고 있다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미 뭐 대만이라든지 대만 쪽에 있는 뭐 면세점 채널 같은 경우는 이미 양호한 수준의 매출을 좀 기록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대만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좀 타겟이 중국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중국으로 좀 확장이 되면서 좀 해외 매출에 대한 기대감이 좀 충분히 있지 않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제가 볼 때는 뭐 지금 상황에서도 추가적인 상승 여력이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적으로 봤을 땐 충분히 업사이드가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감성 코퍼레이션까지 소개를 해주셨고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아홉 번째요. 네, 아홉 번째, 열 번째 종목을 로봇에서 준비를 했습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스맥이라는 스맥. 종목을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최근 로봇 관련돼서 이슈가 계속 나오는 것 같아요. 일단 17일 같은 경우는 아시겠지만 지난주 금요일이죠. 지난주 금요일 같은 경우는 그 지능형 로봇
법 개정안이 시행이 네네. 되게 되면서 이제 배송 로봇이 또 이제 뭐 여기 서대문, 뭐 여의도 이렇게 많이 돌아다녔던 그런 기반이 될 만한 법이 좀 만들어졌고요. 그러면서 이 개정안 시행되자마자 21일 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제 강남구 KT가 이제 그 강남구 쪽에서 이 배송 로봇 시범 서비스를 진행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제 공급하는 로봇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 같은 경우 어떤 그 연관된 관련주들 좀 한번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도 이제 내년 초에 출시 목표로 상반신 형태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소식들이 연결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들인데 어쨌든 이제 뭐 스맥 같은 뭐 스맥 말고도 이제 배송이라든지 협동 로봇 관련해서 상당히 좋은 종목들이 많은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차트에 좀 우선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스맥이 좀 눈에 들어와서 로봇 관련주들 중에서는 스맥을 좀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리고 뭐 2차전지 관련돼서는 이제 로봇 자동화 공정 기술 개발 관련돼가지고 거기에 대한 자동화 스마트 팩토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공정에 대한 로봇을 현재 이제 개발을 했고 이제 공급을 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적도 잘 나왔어요. 3분기까지 누적 영업이익이 167억인데 2022년도 영업 전체 영업이익을 이미 또 뛰어넘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올해도 이제 연간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또 실적 성장세 이런 부분들이 어떤 매력이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 감안했을 때 일단 스맥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스맥까지 소개해 주셨고 자 이번에 윤여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입니다. 네, 열 번째 종목 PSK 한번 좀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뭐 반도체 관련된 부분들은 계속 말씀드립니다만 결국 이제 업황의 바닥에 대한 부분들을 얼마큼 확인하냐가 좀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일단 이 회사 같은 경우 3분기 실적 뭐 좋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이제 매출액 같은 경우는 뭐 전년 동기 대비해서 33% 줄어들면서 한 900억 정도. 그다음에 영업이익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줄어들었죠. 뭐 한 네. 지금 254억 정도가 좀 나왔는데 사실 이렇게 줄어듦에도 불구하고 뭐 제가 볼 때는 컨센서스를 좀 어느 정도 미트하거나 상회하는 실적이 나왔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워낙 실적이 좋지 않은 건 좀 알았고요. 그에 따라서 컨센서스 자체가 좀 미리 낮게 좀 형성돼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는 그래도 바닥을 좀 확인을 하면서 호실적을 기록하지 않았나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다만 이제 3분기 어떤 바닥에 대한 부분들이 확인됐으면 4분기 내년이 어떠냐가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데 4분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비메모리향 고객 쪽에서 어떤 매출이 좀 견조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뭐 실적 자체는 뭐 예년보다는 뭐 크게 성장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네. 컨센서스 자체는 좀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좀 말씀을 좀 드려볼 수 있을 것 같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해외 메모리 고객사 같은 경우도 낸드에 대한 부분은 투자가 좀 축소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당분간 어떤 해외 매출 같은 경우도 조금 기대하기 힘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제가 볼 때는 이런 이 낸드라든지 메모리 업황에 대한 부분이 좀 반등이 나오면 이 회사도 분명히 충분히 수혜를 받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땡! 좋습니다. PSK까지 10가지 종목 윤여민 이사님 다 소개해 주셨고요. 네. 자, 이번에는 정태근 이사님의 마지막 종목이 네. 두산 로보틱스잖아요. 네네. 질문이 들어왔습니다. 양파공주님께서 유튜브에서 두산 로보틱스 5만 190원에 매수를 했고 비중이 20%다라고 하셨는데 이거 더 올라갈까요? 더 올라갈 것도 같은데 아니면 지금 수익 실현을 하고 조정받을 때 한 번 더 매수를 해서 수익을 노려볼까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다라고 네. 주셨습니다. 안 그래도 채팅창을 보니까 두산 로보틱스가 정말 지금 핫하게 지금 질문이 많이 올라오고 있는데 최근에 잘 가니까요. 이거는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냥 지금 추세가 가는 데까지 계속 가시는 게 쫓아가는 게 좀 좋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최근에 종목들이 어떤 특징이라 될까요? 조정을 안 주고 가는 게 특징이라 봐야 될 것 같아요. 예를 들게 되면은 물론 다른 업종이긴 한데 리노공업이라는 종목이 있거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지금 만약에 이제 11월 16일 날 만약에 사지 못했다. 그럼 조정을 기다리는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근데 4일 연속 계속 그냥 달려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리노공업뿐만 아니라 다른 종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상승이 나온 종목들이 그런 특징이 있기 때문에 기다리는 조정을 줄지가 좀 관건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이제 그냥 가지고 계신 거 그냥 쭉 한번 믿고 가보시는 게 제가 볼 때는 차라리 더 낫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래서 마지막에서 어느 정도 고점이 나올지 모르겠지만은 지금은 이제 일단 홀딩 하게 되면서 지금 추세를 믿고 가져가는 게 좀 좋다는 말씀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두산 로보틱스가 지금 날짜를 보게 되면 10월 30일부터 이제 상승이 좀 시작이 됐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근데 10월 30일에 어떤 뉴스가 나왔냐면은 이 중국에서 고령화가 가속화가 되게 되면
점에서 의료라든지 뭐 그리고 이제 의료 같은 어떤 의료를 포함한 이 서비스 로봇이 성장한다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먼저 달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아시겠지만은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해외에서 매출이 발생이 되고 있고 최근에도 해외 쪽으로 판매 채널을 계속 꾸준히 확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되게 되면서 좀 달려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스맥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듯이 최근 이제 로봇 관련된 이슈가 계속해서 나오다 보니까 지금 이 흐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고점이 어떤 고점 신호가 어떤 식으로 나올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나오다 보니까 예스를 해둘 수 없는 부분인데 하지만 중요한 것은 지금은 땡. 일단은 홀딩이 맞다. 한번 끝까지 가보는 게 맞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한참 지났는데 사실 레몬트리님이 땡땡땡 땡땡땡 하셔도 좋으니까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고 하셨기 때문에 제가 아예 3초 지났잖아요. 아, 더 지났어요. 네,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어쨌든 두산 로보틱스는 조금 더 끌고 가 보자. 수익 실현 조금 더 네. 한번 즐겨보자라는 의견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분이 다 소개를 해주셨어요. 20가지 종목 소개해드렸는데 이 중에 탑픽 골라보고 가격 전략은 간단하게 진짜 알려주시면 될 텐데 윤여민 이사님 어떤 종목이요? 네, 저는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렸던 PSK를 좀 탑픽으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25,000원, 손절가는 15,000원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PSK 주셨고요. 정태근 이사님은요? 네, 저는 스맥. 스맥. 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짧게 빨리 말씀드리면은 매수가 같은 경우는 4,200에서 4,300원 밴드 보시고요. 목표가는 5,000원, 손절가 4,000원입니다. 알겠습니다. PSK와 스맥 네. 시청자분들 오늘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좋은 종목 소개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종목 많이 가지고 찾아와 주세요.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